실드 배터리가 있다고 해. 실드 배터리. 네, 안녕하세요. 이번 판은요, 슈프전입니다. 슈프전에서 옛날부터, 예전부터 제가 즐겨 쓰던 3차관 예언자를 한번 써볼게요. 과연 대격변이 되고서도 통할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대격변이 나오기 전에는 진짜 잘 먹힐 것 같았었는데, 이게 배터리, 실드 배터리의 효율이 워낙 좋아가지고, 잘 통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실드 배터리가 정면은 이제 실드 배터리를 잘 막아준다고 쳐도 예언자는 실드 배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간 예언자. 뭐야 이거? 돌아다니면서 캐논만 1분으로 다 잡아주고 이거 버즈 낚시죠? 어디서 이런 짓을. 이제 실드 배터리가 있다고. 실드 배터리, 실드 배터리.
과연 누가 목숨을 거는 것인가? 버토러시 박는데 목숨 아이거니. 이건 목숨을 걸어야 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도 목숨을 걸었는데. 자, 끝까지 당황하지 않고. 아유, 실수. 배터리 있거든요, 여기. 배터리냐, 광대포냐. 야, 이렇게 포트러시를 오래 맞는 것도 되게, 6분째 포트러시를 맞고 있어요, 광대포러시를. 광대포러시를 이렇게 오래 질질 끄는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네요. 야, 막혔는데 기분 어떠니? 오케이, 주진 안 쳤지만은 지지.